흰색 승용차를 앞에 두고 차를 빼달라는 여성과 차주인 남성이 말다툼을 벌입니다. 이 남성, 전직 보디빌딩 선수입니다. 말다툼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냅다 주먹질을 시작하더니 위에서 누른 채 머리를 반복해서 때리고 발길질합니다. 남성의 부인이 말려보지만 분이 덜 풀렸는지 아예 우통을 벗고 침까지 뱉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또 마주칠까 무섭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아니잖아요. JTBC 보도 이후 재판에 넘겨진 남성. 자신과 아내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